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YG플러스, 세 번째는 W게임즈, 네 번째는 나스미디어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은 엔터나 게임 관련주들의 편입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 더 살펴보시겠어요?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YG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특히 하락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Y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서 YG엔터테인먼트가 대주주로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D 기획 제작 유통을 하고 있고요. 음원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제 그 연예인들의 공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MD 사업과 IP 사업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핑크를 활용한 IP 활용 판매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본다라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8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19% 상승하면서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점들도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점, 대량 거래가 들어온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W게임즈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최근 메타버스나 NFT를 상당히 좀 이슈가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소셜 카지노 게임에서도 NFT와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좀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이버머니를 NFT로 좀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가상화폐로 전환한다라는 소식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지만 그런 이슈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할 텐데요. 3분기 단기 순이익이 432억을 좀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감안해서 본다라면 게임주의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들에서 순환매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